올림푸스 OMD EM10의 AF 성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싱글 AF 상태에서의 AF 테스트입니다. 일단 근거리의 피사체와 중간거리쯤에 되는 피사체를 이동하는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반셔터를 누르자마자 반응하는 굉장히 빠른 AF 성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미러레스 카메라로서 거의 최고 수준의 싱글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때때로 이제 부정확하게 초점을 잡고서 못 잡았는데 잡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AF 포인트의 크기를 인포메뉴를 통해서 좀더 작게 스몰 사이즈로 변경하게 되면 보다 좀더 정밀한 AF 성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컨트라스트 AF만을 사용하는 기종으로서 굉장히 쾌적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초점과 관련한 싱글 AF 촬영에서 초점과 관련한 스트레스는 거의 전혀 없는 기종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거리, 상당히 까다로운 근거리에서의 계속적인 이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대응이 가능한 기종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사용한 렌즈는 25mm f1.8 렌즈가 되겠는데요. 함께 새롭게 나온 1442 f3.5.6 전동식 렌즈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패키지 렌즈로 좀더 많이 판매될 렌즈이기 때문에 좀더 느린 광원 쪽에서의 사용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형 번들 렌즈에서도 상당히 빠른, 오히려 앞선 단초점 렌즈보다 역시 포커스 렌즈가 작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AF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